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거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에서 대통령으로, 대통령에서 다시 평범한 촌부로, 그의 63년생에는 어떤 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했습니다. 늘 당당한 모습이었기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더 갑작스러웠고 국민들이 받은 슬픔과 충격은 더 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비탄에 잠긴 추모 현장을 돌아봅니다. 2009년 5월 23일,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나라가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해 봉화마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영원한 나의 대통령님이 모시고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솔직히 지금도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니었으면 합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가졌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가지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 슬퍼요. 곳곳에 그를 추모하는 촛불이 밝혀졌다. 조문객들은 충격 속에서 착잡함을 금치 못했다. 23일 새벽, 봉화마을이 술렁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화마을 사저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다. 위에서 뭐 떨어지더라 툭 하더만은 이 사람을 메고 노는데 축 처져붙더라 이게. 그러니 벌써 나는 아하 이 벌써 예감이 안 좋다. 머리를 크게 다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신 20여 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양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3년의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의 곁을 따랐다. 유족과 지지자들이 눈물로 운구 행렬을 떠나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향 봉화마을은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오늘 제가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안녕하세요.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고향에 털을 잡았다. 장관실에 보신 게 어떠세요? 밥부천하고 봉화산하고 다 한번 잘 갖고 보고 싶어요. 평소에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하시면서도 농촌 정책, 또 지방 분권 정책, 농촌 마을들 잘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분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단지 제도와 정책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그 모범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꿈 많은 고향 생활이었다. 아, 이거 따는 노 전 대통령은 농촌에서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63세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뿌듯하다고 했다. 그 농촌조차 다 황폐화 돼 폐허가 돼 버리면 우리 이제 뭐 서울에 이제 갇혀 살아야 돼요. 뭐 산 하가 어떠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없어요. 2월 말에 오셔서 바로 한 달 후쯤 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쁘게 그렇게 여기서 활동하셨고 저희 와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고요. 그래서 좀 안심했죠 그때는. 그런데 이만 이 정도면 따라. 이런 서민적인 모습은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예비 농사꾼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고 한다. 대통령 오늘 저 예. 맛이 어떠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딸기 맛이죠. 노 전 대통령이 털을 잡은 뒤 사저가 있는 봉화마을은 하루 수천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소박한 모습은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덕분에 노간지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즐거움은 국민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였다. 차, 아, 차가 이게 그냥 녹차하고 다르네요. 예. 향, 예, 향. 밥에 다시고 참 좋습니다. 있습니다. 말씀 안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또 사인장 들고 와요. 사인장. 이게 이제 아주 소박한 저한테 대해서 아주 소박한 그 요구인데 아직은 그걸 제가 이 못해드려요. 악수도 한번 해주세요. 예, 그 형편이 못해드리는데. 지난해 여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출발점은 그때부터였다. 아무래도 정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농사는 사람이 농사를 지은 역사는 수천 년이 되고 정치도 그렇게 되나? 그리 비교할 수가 없네. 어쨌든 정치가 어렵다고 봐야죠. 정치가 훨씬 어렵다고 봐야죠. 농민 노무현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없습니다. 없어요.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내년 봄을 기약했다.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오늘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하고요.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됐다. 그가 입을 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긴 집거 생활에 들어갔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이 곧 감옥이라며 취재 경쟁에 나선 언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그의 측근들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답답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작년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정치하지 말라고 자꾸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뵐 때마다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강의하고 책 쓰고 그게 훨씬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잠시 후에 새로 당신이 정치하지 않았고 대통령하지 않았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했을까라는 자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구조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한계가 명확한 것인지를 아마 본인의 생애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밤을 넘겨가며 이어진 검찰 조사. 그 이후 그는 일절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달여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서거 2주 전, 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고교 동창과 저녁을 함께 했다. 그런데 식사 한 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보면 좀 자리 좀 옮기자. 아, 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 니 가라. 그래서 갔거든. 이제 한 두 시간 정도. 허리가 안 좋고 또 뭐 그러고 이제 사람을 자기가 참 그 하니까 사람을 좀 만나기를 좀 끌어하고 이제 나가기도 그렇고. 서거 사흘 전 노 전 대통령을 만난 동창 역시 당시 그의 안부가 걱정됐다고 한다. 네, 얼굴이 영 안 좋더라고. 네. 뭐 머리도 뭐 염색도 머리도 헐고 영광이 뭐 많은 사람이 당신 하나 때문에 막 자원봉사 앉아 울더라. 뭐냐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 내 혈육 말고 한 사람만 울어주면 그 사람은 발을 뿌려 울어주면 정말 그런 인생을 잘 살았다.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 많이 먹고 용기 내고 어?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그래 이야기하니까 막 웃고 별 뭐 이야기도 없었어요. 우리. 서거 당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은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저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뭐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그런 찹찹한 마음으로 아마 걸린 그런 뜻이 아니 있었겠느냐. 많은 이들을 뒤로 한 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위 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가 남긴 것은 14줄짜리 유서 한 장. 노 전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배려심이 강하고 굉장히 그 여린 분이신데 뭐 그런 성격으로 보면 그 정도의 그 힘든 고초를 겪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 자신에 대해서 유지했던 그런 강단이나 그런 그 강인함을 유지하기는 아마 힘든 성격이실 겁니다. 그는 이런 결심을 운명이다라고 짧게 정리했다. 제가 2002년도에 책 만들면서 인터뷰했을 때 대통령이 되시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는데 왜 되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대답이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남기신 글도 네, 운명이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그분의 운명이었나 보다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남았다. 경호관 얘기가 담배 있냐고 물어보셨다는데
남편한테 피우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담배까지 들였을 텐데. 그런 생각 들죠. 그래도 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여튼 죄송해요. 끝내 자기를 던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뭔가 막기 위해서 제가 다른 노력을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쉽게 들어.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비주류 정치인. 최초의 팬카페가 있는 대통령, 최초로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내내 역경에 맞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실의 한계와 금기에 맞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했고 장애물이 막아서면 애둘러가기보다는 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 불렀습니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만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5년에 대한 그의 평가는 의외로 낮았다. 분위기 살아라고 일부러 이 길을 잡았어. 네? 말하자면 그 지역구도를 한번 극복해보겠다. 우리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한번 끌어올려보겠다. 이런 그 포부를 가졌는데 결국 그 선거제도도 고치질 못했고 또 헌법도 고치질 못했고 대연정도 하질 못했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대한민국 바랍니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헌정사상 가장 특별했던 대통령으로 평가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실험자였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였다. 그는 새로운 방식의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 정당 사상 초유의 열린 정치 실험이었던 국민 경선. 영남 출신 노무현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민주당의 본토라고 하는 그 광주에서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이인재 씨로 대변되어지는 당 주류의 모든 조직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과 당원들이 엎어주신 거거든요. 그 광주 경선에서의 승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걸 핵심적으로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내는 그 장면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정면 돌파에서 37%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 노무현이 정면 돌파에서 50% 받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론이 동원한 색깔론도 16개 도시를 돌며 치러진 치열한 국민 경선. 16부작 드라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50일 동안의 국민 경선을 거쳐 그는 국민 참여에 의한 첫 번째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다. 그 여세를 몰아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서민 대통령으로 불리게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악수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는 달랐다. 계파도 없고 배경도 없었다.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타파라는 원칙과 소신이 있을 뿐이었다.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는 관측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권력의 핵심부터 개혁을 단행했다. 위기 때마다 그는 정면 돌파로 승부했다.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런 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취임 후 비자금 사건 등이 불거질 때마다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다. 저는 그 모든 권력적 수단을 다 포기했습니다. 도덕적 신뢰 하나만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천일 뿐입니다.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저는 10분의 1 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넘으면 네, 정계 엔트를 하겠습니다.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억회에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자기 정부에서 이러한 그는 수많은 정치 실험을 했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논란과 구설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적 문제의식이 국민들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좀 뒤로 밀어놓는 것 또는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뭐 접으신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제기하셨고 그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정권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민심은 거리에서 확인됐다.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이어졌다. 그는 두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대의 위기까지 갔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탄핵의 역풍을 타고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도 크게 상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생 시절부터 명석하지만 타협을 모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평가는 그의 정치 역정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한 노무현은 노동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다. 1988년 노무현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노무현은 아직까지 돌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이 이루어지자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소수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 돌아가야 합니다.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거대 보수당과 결별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당시 고향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적지나 다름없는 부산에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운다. 정치 인생의 화두였던 지역주의 타파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의가 뿌리 깊은 정치 환경에서 그는 결과가 예상되는 무모한 도전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정무 국회의원이라고 알아주고. 당선이 보장된 지역구를 떠나 사서 고생하는 그를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다. 아직 소수의 꿈으로 남게 됐다. 그때 부산시장 또 강서 쪽입니까? 그쪽에 국회의원 낙선하시고 그때 뭐 노무현은 바보 노무현 막 그런 이야기 있었답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뚝심, 소탈함, 소박, 흔히들 말하는 바보, 좋은 바보죠. 야, 오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지역주의가 일상화된 한국 정치사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지역주의 타파와 동서화합을 끈질기게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고 타협도 없었다. 이러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고집스러운 결벽증을 갖고 있었다. 하여간 권위적인 걸 되게 싫어하셨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원칙에 집착했고 그러면서 하여간 모든 논의가 나를 설득하시오. 그러면 따르겠어. 그래서 항상 토론이 열려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겐 아직도 남아있는 상당히 그 아름다운 추억들인 것 같습니다.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퇴임 후 그는 귀향을 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와 권위를 모두 던져버리고 농사를 지으며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이웃 아저씨처럼 격이 없고 행복해 보였다는 게 그를 만나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온 지 15개월. 농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왔던 노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위 절벽에 서게 한 것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덕수궁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은 비보.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오후 4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자리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가시는 길에도 이런 막 경찰 깔려 있고 이런 거 죽어서 돌아가셔서 또 보고 싶지 않으실 텐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추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분향소가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천막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얼마 후 경찰은 그곳을 포위했고 사람들의 통행이 원천 봉쇄됐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잠시 후 경찰은 버스를 동원해 장벽을 쳤다. 불법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다. 경찰 차로 다 막아버리고 경찰이 저 울타리 쳐가지고 사람 통행도 자유롭지 않게 하고 도대체 얼마나 자신 없는 여권이면은 이런 행동할 수가 있으며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미친 서버를 슬퍼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찰이 추모도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진짜 저는 전직 대통령이 수개월간의 검찰 조사 끝에 힘겨움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민들은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시민들은 싸움이 아니라 경건한 추모를 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김해 봉화마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지만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저지당했다. 내려놓고 삼성이 하지 왜 못 내리게 하는데? 못 가게 다른 몽대 부사든지. 저승 사자들이 와 이래 많노. 누구를 더 데리고 갈라고? 어이, 누구를 더 데리고 갈라고? 봉화마을 주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감도 극에 달해 있었다.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질타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도가 세졌다. 지난해 여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 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 연말,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구속됐다. 어떻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를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맡은 검찰의 눈은 곧 노무현 일가를 향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현재 신경이 좀 어떠신가요? 조카 사위 연철호 씨와 아들 건호 씨에 이어 아내 권양숙 여사까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가족들을 전부 불려간 거는 가족들이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온 가족이 다 불려갔죠. 부인, 아들, 딸, 사위, 형은 구속되고 온 가족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에서 뭐 그때그때 수사를 해서 거의 매일 뭐 브리핑했다 그러나요? 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걸 쓰고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 대중은 마치 그것이 이제 진실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이었고 상당한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범죄 사실을 피의 사실을 자꾸 공표함으로써 그 명예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게 아닌가.
제가 검은 돈이 없어 선거를 못할. 참여정부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기사금통을 보내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 노무현.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 망신으로.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큰 상처를 입었다. 사안과 관련이 없는 사실, 추측성 이야기 또한 언론에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놓고 검찰에 언론 플레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건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고 나쁜 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던 창구였던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들을 검찰 스스로 공표하고 이것을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기에는 자기는 너무나 나약하고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인터넷을 통한 소통마저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떠나서 그 정치를 그만두고 시민으로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도 참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드렸던 거 아닙니까?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 달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아버지의 죽음, 한 남편의 죽음, 한 남자의 죽음을 가져온 그 원인은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모욕, 거기서 당하는 수모, 그 굴욕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 대응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은 정치적이지만 죽음 그 자체는 지극히 인간적인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분한 것보다 되게 이제 불쌍하고 슬프죠. 그의 죽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모두 종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홀로 떠나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을 만난 자리에서 봄에 다시 만나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봉하마을의 그 자리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정치에 던졌던 동서의 화합과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을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억울함을 다 다스린 다음에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말은 슬퍼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화와 갈등을 딛고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바보 노무현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기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